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 스쿨 달력은 어느 나라 달력입니까? 일요일이 토요일입니다. 안식일. 스님들이 놀이공원에 안 가는 이유. 만약에 스님이 놀이공원 탄다면 기절을 할 것입니다. 기절을 한다는 것은 해탈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요거 우리 세계적인 인물께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왜냐하면 덕분 스쿨 달력은 여러분이 하루하고 일주일의 시작이 어디라고? 월요일이라고.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달력을 어느새 일요일에 맞춰놨다는 거야. 너무너무 놀랍죠. 왜 그랬을까요? 종교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안식일에다가 초점을 맞췄다고 이런 말을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하다 보니 그래 됐다고 하고 싶지. 근데 알아두세요. 우리는 월요일부터 시작한다고. 그 다음에 스님들이 놀이공원에 안 가는 이유는 기절할까 봐. 이렇게 웃기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놀이공원 타다가 기절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스님들이 그래서 미리 알고 대비해서 안 가는 줄 알고. 스님들 이렇게 대단하죠. 미리 내다보잖아. 그죠? 기절을 한다는 것은 해탈이 안 됐다는 뜻이다. 딱 맞는 말이에요. 너무 멋있는 질문. 최고다, 최고다, 최고. 박수 한번 치세요. 네. 놀이기구 타는 이야기, 재밌는 한 이야기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놀이기구 타는데 제일 간땡이가 커서 놀리지 않는 학생이 하나 있었으니 박지성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박지성이 이 심장이 남달라서 축구할 때 심장 두 개 달린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들어. 놀이 그 기구를 타는데 애들 붙은 거 이런 거 한 아는 거야. 그렇게 와 니는 어떻게 안 놀랐냐? 왜 놀랐냐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심장 살짝 한번 보면 거기 피가 돌고 있어.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서 와 남달라요. 네. 스승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당에서 법문한 것 중 기초공사 법문을 한 번 더 설명해. 네, 기초공사 한 번 더 설명하면 기초란 말을 다 드려요. 기초공사란 여러분들은 터 닦기라 그래. 터 닦기. 기초공사는 틀을 닦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틀을 뭐 닦아야 되냐면 제일 처음에는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제품 사용 설명서. 설명도라고 구분해서. 이 자기 자신의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이 말이에요. 알고. 두 번째, 이 동네를 알고 이 말이에요. 이 동네 이름이 이 세상. 혹은 지구. 요거예요, 요거. 요거 두 개는 알고 거기다 집을 지라 이거 소리예요. 그걸 기초공사라 그래요. 아니 자신이 누군지 똑바로 알아야지 이걸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 땅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이 땅에다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이걸 기초공사라 그런다. 그래서 이걸 덕분서클에서는 아주 명료하게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혹시 이게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은 사람은 041-753-7269 이렇게 간접 광고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시겠죠? 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게 좀 더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요렇게만 일러줘. 아, 나를 알고, 이 세상 알고, 시작하란 말이네. 요렇게. 정리됐습니까? 네.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좋아요. 네, 갑니다. 24시간 무심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무심해 있는 건 너무 쉬워요. 요거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무심해 있으려면 그냥 있으세요. 뭘 하지 말고. 아시겠지? 무심히 있으려고 용을 쓰면 용 쓰는 거지 무심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왜? 무심이란 무분별심의 준말이에요. 무분별심, 뭐 분별하는 마음을 안 한다. 그 말은 간단하게 아무것도 안 한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야. 왜? 우리 엄마는 눈만 뜨면 세수해라 하고 이빨 닦으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걸 가르친 적이 없어. 학교 가도 선생님이 뭘 해라, 숙제해라, 뭐 해? 계속 하라는 거지. 안 하는 건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 이 안 하는 거를 뭐냐. 근데 덕분 서클 오면 금방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시키니까. 네. 해보시면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었는데 자세히 일러주면 모르겠습니다. 덕분입니다를 딱 하세요. 하시고는 이 꼬리를 살짝 올리세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덕분입니다. 이걸 올리세요. 그 순간 1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2초 있으면 2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3초 있으면 3, 여기 또 1분 되고 10분 되면 1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무심 상태에 있게 돼. 되게 쉬워요. 이렇게. 여기다가 덕분 서클은, 예. 네. 요, 뭔지 알아요? 그림? 이렇게 하면 돼. 요거는 그 유명한 똥꼬입니다. 아, 실질하니까? 왜? 똥에 열이 꼭 나온다. 그래서 똥꼬라 그래.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 몸 건강 상태를 대변해. 그래서 이쪽에 남은 분들은 그래도 이름을 좀 귀하게 부르는 대변이라고 해. 왜? 똥이라 안 하고. 네. 근데 여기다가 항문을 쫙 닫으세요. 항문을 닫으면 핸드폰 똥꼬를 딱 이렇게 충전하듯이 요걸 딱 닫으면 충전이 돼요. 이걸 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꼬리 딱 올려놓고 항문 닫고 항문에 딱 의식을 두세요. 뭐 덕부입니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무심에 있게 되는데 시간이 길면서 무심 3매까지 갈 수 있어요. 뭐는 덕분석을 수련하시면 해결됩니다. 어디로 연락하라고? 아,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전화번호 이런 거 남용하지 마세요. 041? 아, 충청남도. 금산군? 아, 753-769라. 서대산? 그렇죠. 그것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눈만 하면 다치니까요. 자, 가겠습니다. 덕부입니다. 예. 아유, 이거 우리 세계적인 인물을 해놨네요. 요게 이제 태열천 상원군 뭐 이런 이야기인데, 요건 이제 정산토 태열천 주문을 예, 강요하는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정산도 그 다음에 여러분 대순진리의 이런 강정산 가르침을 따르는 분들이 예, 요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주문이 있어요. 그 주문을 읽으면 산다고. 태을주라고 그래요. 훔치 훔치 예. 훔니 지하 도래 훔니 함니 사바하 태을주라 그러고 또 여기 보면 여기 시천주 조화정 만사 여기 여기 태을천상 은군 요 주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질문했네요. 야 이런 거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 잘 몰라요.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알아두세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더라도 그 가르침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자기가 몰라더라도 존중하라는 거 그걸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한 길이라는 것을 뭐 잘 살아보자는 또 안 죽고 싶다는 전부 다 안 죽고 싶다는 한 길이라는 거. 그런데 공부를 해보면 우리는 빛이고 에너지라 죽을 수가 없다는 것 알고 나면 뭘 안 해도 안 죽는 걸 아니까 굳이 막 어려운 것까지 안 해도 안 죽는데 뭘 그런 거 복잡한 거 하냐 안 죽으면 뭐 해야 돼 고맙다고 덕분입니다 하면 되지 이래서 덕분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대단한 주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자오방 묘지능이라고 해요. 덕분입니다. 왜? 안 죽도록 미리 해놨는 걸 알았으니까 이걸 백으로 삼으면 됩니다. 너무 쉽죠? 아,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가르쳐줄까? 자, 그 다음에 스승님 덕분이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 수 있을까요? 네. 서로가 모두를 존중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숨 걸지 않으면 절대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거 명심해서 알아도. 왜? 자기 방식대로 해버려요. 존중에다 목숨을 걸 때는 존중이 앞에 나온다 소리야. 그래서 반드시 상대방께 물어본다는 거죠. 뭐 무심해서 영감받아 한다고 그게 중요한 존중의 실천이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무심해서 전지전능의 영이 일러준 그걸 한다고. 그러면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의 존중인. 그런데 이것도 존중이라고. 많이 먹어야 돼. 내가 배가 부르다니까. 난 그만 먹고 싶다 했더만 계속 먹으라 먹으라 하고 막 갖다 줘. 그럼 존중이야? 내가 진짜 네 생각에서 주는 건데? 생각해서 주는 게 아니라 뭐 내 말 들어 안 주면 팍팍 알지 이런 거 공갈 협박과 같다는 거. 제가 좀 안 먹고 싶은데 하면, 아 그러세요? 바로 나가요. 이런 거를 여러분 꼭 아시죠. 왜냐면 옛날에 배고파가지고 그게 자꾸 습관이 돼가지고 한 숟갈 더 먹어라 그러면 내가 돼지인 줄 아냐? 뱃살 빼야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 시대에 맞게 하라는 거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안 되고 있어가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무심해서 영감받아야 존중이다. 아시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하늘이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 하늘이 시험에 들게 한다. 하늘이 뭔지 알아야 돼. 하늘이. 하늘이 시험 들게 한다. 하늘이 뭐세요? 영. 네, 전지전능한 영이에요. 시험에 들게 한다는 말은? 갈등이 너무. 네. 영에 일러준 대로 하나? 이거예요. 영에 일러준 대로 하나? 니는 영이 전지전능하다고 믿느냐? 이거예요. 그럼 믿으면 내가 일러준 대로 하나?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안 해. 그러면 하늘이 시험에 들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믿는다 하면서 안 하잖아. 그럼 믿는데 어떻게 안 해? 그래서 땡이지. 아시겠지? 이렇게 쉽게 시험 문제를 통해서 체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시험에 들게 한단 말이 그런 뜻이다. 전체를 위한 삶이 자신을 위한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아, 전체를 위한 삶이 자신을 위한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분은 맨날 들었는데 1년 내내 들었는데 이런 질문을 한 건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했다고. 박수 한번 치세요. 자, 전체를 위하는 삶이 자신을 위한 삶이다. 이 말을 하려면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이미 알았다 소리예요. 이미 알았으면 되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뒤에 질문이 성립이 안 돼. 알았으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뭔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느냐. 앞뒤 질문이 안 맞다 이 말. 알겠지? 이런 게 뭐예요? 머리 굴려서 그냥 질문을 위해서 질문한 질문이다. 이런 거 여러분 체크할 수 있으면 전체가 요 바로 전체를 위하는 삶이 자신에 의한 삶인 줄 알고 그걸 알아보잖아. 그럼 끝났지? 근데 아직 몰랐어. 그러면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질문해서 바르게 하시라. 그럼 거기서 나 아닌 것이 연관된 나임으로 내 몸같이 돌봐야 된다. 딱 나와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내 몸같이. 그러나 분별할 때 둘인 줄 착각한다 그랬지. 그때 즉시 어떻게 알아차렸어. 하나인 줄 알아차리면 존중하고 살아면서 살아라. 이게 구체적 실천이다. 너무 빨리 말했어요? 네. 너무 빨리 말한 건 못 알아들으라고 일부러 한 건데. 네. 천천히 네. 눌려가면서 집중해서 들으시라. 왜? 너무 중요한 거라. 네. 스승님, 제가 중국 호텔에서 공양으로 나오면서 당근을 먹어야겠다 해서 집을 먹고 나니 당근 두 글자가 마음에 들어와서 와, 당근염 하사 하는 질문이 떠오르고 무일시란 답이 떠올랐습니다. 이는 무슨 뜻이고 어떻게 실천해야 돼요? 무일시란, 아, 무시일이란, 무엇일까요? 아, 요건 자, 공부하다 보면 내가 그동안 공변한 기절들이 살짝 떠오를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또 질문을 하세요. 뭐, 자신의 전지전능한 영에게, 즉, 하늘에게, 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으시면 또 일러줘요. 왜? 이런 게 떠오를 정도면 물어볼 수 있는 뭐, 수준이다. 이 소리고. 그럼 일러주면, 왜 그렇습니까? 꼭 또 이유를 따져서 묻고, 뭐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해주면 제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이렇게 3단계 질문을 꼭 하셔야 돼. 무엇입니까? 하고 뜻을 묻고 왜 그렇습니까? 하고 또 더 확실하게 다져서 제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3단계 질문을 통해서 답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야 돼.
제가 바르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근데 무시일이란 말은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시일. 이렇게. 무시일은 여러분, 글자가 이런 무에서 시작한 하나, 이렇게 해도 돼. 해석을. 이 한자는 여러분 해석을 뒤로도 하고 옆으로 꺾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먼저 뭐부터 해라? 안정해 놨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어디로부터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 무에서 시작한 하나. 이 무가 뭐냐면 아까 배웠지. 하얀 백지. 하얀 백지. 가능성 상태. 거기에서 출발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다 보면 불성도 배우고 또 영성도 배우고 신성도 배우고 이런 성품을 이렇게 배우는데 요 성품 여기에다가 여러분 가능성이다 이렇게 한번 써놓고 하시면 공부할 때 매우 도움이 됩니다. 나는 가능성 상태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무엇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 상태 그걸 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아무것도 없다가요. 그럼 그로부터 하나가 나오고 하나에서 셋으로 부러지고 이게 이제 천부경에서 나오는 우주의 법칙이죠. 천부경 알죠? 일시 무시일 석삼극 우진본 천일일지일이 인일삼 일적십극 무계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류, 생칠팔구, 운삼사성환호, 칠일묘연, 만악만례, 용변부동본, 악명인중, 천지일, 일종무종일. 이걸 제가 무심해서 풀이해서 좀 요 2층에 올라가도 붙여놨고, 노래로 제가 작곡해서 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워서 하시면 오늘날 맞게 풀이를 해놓습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질문 하나 있네요. 어이구 질문 두 개나 있고. 스승님 덕분이다 감사합니다. 에너지가 빵빵 넘쳐흐르시는 스승님 뵈면 늘 감격드립니다. 와 30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1300년 전 김교각 왕지장 보살님, 현 이건 좀 심하시네. 본인이 자기를 막 자랑하네요. 생불이신 덕분성담 스승님 인연으로 설명해 준다. 어떤 인연이신지요? 요거는 자기가 부처라고 자랑하네. 왜? 부처 눈에 부처가 보이니까. 뭐 생불이라고 해서 나는 생불 아닌데. 아, 와 이거 대단하시네요. 저는 생불 아니고 뭐예요? 잘 모르시네. 아, 생불이란 말은 뭐예요? 살아있는 부처님. 아직 안 익었단 말하니까 센 거니까. 좀 익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 안 익었을 때 센 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뜻이 아닌구나. 와, 대단하다. 이거 깊은 뜻이 있군요. 센 게다. 이거 아니고.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3000년 전에 이제 고타마 시타카께서 자기가 태어나 보니 어머니가, 너무나 빨리 돌아가시잖아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못 먹고 이모의 젖을 먹게 되는데 근데 자기가 보는 화면은 전부 다 슬픈 표정이야. 아이고 이놈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엄마가 없는데 전부 다 밝은 표정이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 밝은 표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저 고통에서 벗어나게. 이게 자기 숙제예요. 이걸 출발이야. 근데 머리가 커도 주변 사람들이 안 밝아.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네에 뭐 소풍 가다 보니까 뭐, 사방문을 가보니까 늙고 병들어 죽는 생로병사가 보이고 뭐 이런 건 나중에 다 한 이야기예요. 태어나자마자 지금 가족들이 막 축하하고 빰빠라빠 이래야 되는데 막 지금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전부 다 뭐요 초상집이니까 아니 지구가 이렇게 힘든 곳이나 왜들 이렇게 힘들게 살지 이 힘들지 않고 행복하게 살면 안 될까 이렇게 출발한 그 마음이 뭐요 다 함께
영원히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출발했던 그 마음하고 1300년 전에 김교각 스님이 그것도 똑같아. 그게는 뭐 신라? 왕자니까.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왕 후보자들은 같이 살면 큰일 나. 왜? 반란 일으키가 또 왕 될라 할까봐. 그러면 다 추방하고, 심하면 뭐 지도세를 의시해 부리고. 그리고 또 자기가 왕 안 한다 그러면 자기 엄마가 또 왜? 아들 빼고 힘 좀 써야 돼. 힘을 못 써. 그럼 와, 이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엄마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지주면 엄마는 그 왕자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뭐 정치를 잘하네 뭐나 이거 해당이 없지 해방이 되겠구나. 여기도 똑같이 왜 이분들이 행복했으면 출발은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이 행복했으면 그래서 똑같은 마음이야. 그걸로 확대하면 모두가 영원히 행복했으면 그 김교각 스님 그래서 성화문의 부처님 똑같이 그 마음으로 출발하는 똑같아. 저도 그래. 저도 어릴 때부터 세상 사람들만 행복할 수만 있다면 매일 피를 바치라 해도 선착순에 이등 안 한다 그러고 뭐 뼈를 갈아서 바치라 선착순에 이등 뭐 살을 찢어 바치라 해도 선착순에 똑같아. 그래서 마음이 똑같아. 뭐 출발하는 마음. 이 지구는 인간으로 돌아가는 동네라 시작하는 마음이 또 똑같을 때 그때 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세 분이 시대가 다르게 태어나서 역할을 하지만 마음만은 한 마음이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왜 제가 군에 갔다 오자마자 그 대학교 복학 안 하고 2학년 마치고 자갈치 시장 옆에다가 방을 얻어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왜? 눈물로 빵을 먹는 사람 직접 내가 봐야지 그 심정을 알고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옆에 가서 월세방에 살면서 보니까 내가 도와주려면 도를 깨달아야지 뭐 능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모님한테 3년만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야 도를 깨달을 이 사람들 도울 거 아닙니까? 그 3년이면 도를 깨달을 수 있는, 아유, 3년도 너무 길어요. 너무 넉넉하게 좀 잡아서 가는 거예요. 아니, 다른 스님들 몇십 년도 도를, 도라는 건 원래 그 쉬운 거예요. 막 이렇게 집에서 3년 한다고 나와가지고. 아니, 1년도 안 돼서 깨달아 버렸네. 근데 동네 사람들 보니까 아직도 30년 공부해도 못 깨달았어요.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잠깐 산에 갔다 오던 맛이 갔구나. 막 이럴까봐. 왜? 내가 염도가 맞아서 맛은 안 갔거든요. 몸에 염증도 없지. 먹어보면 짭짤하지. 어떻게 맛이 가겠어요. 그런데 내가 내려가서 세상 사람들을 돕는 공부를 내려가서 하려고 했는데 그럴 바에야 이렇게 좋은 곳에서 공부하고 내려가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한 30년 공부했으면 와 공부 좀 했겠다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와 그럼 나도 3년을 10번만 하자. 왜? 10년 공부 남한테 3년 10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3년 딱 10번 하고 내려간 거 아니에요. 왜? 약속을 지킨 거죠. 그래서 뭐 했느냐? 30년 동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해 줄까?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전달해 줄까?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전달해 줄까? 딱 3박자. 쉬워야 알기가 쉽고 간단해야 따라하기가 쉽고 재미있어야 오래오래 한다. 오, 참박자로, 뭐, 불교 TV에서 4년 동안 빰빠라고 막 가르쳤더만. 아니, 어떤 사람은 코미디 프로보다 더 재미있어가 6개월 동안 밤낮으로 그것만 본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중독됐다고. 아니, 중이 해주는 말을 계속 듣다 보니 중이 독이 됐나요? 중독이 됐다. 아니, 그건 아닌데. 아무리 묻어, 뭐, 소화가 잘 되는 소화제인데. 그래서, 그걸 법식이라 이름하고 그래서 뭐 그 간단해요. 세상 사람들 뭐가 필요해? 노후 대책, 자녀 교육, 부자 연습, 성공 습관, 인연 관계, 명품 신뢰, 풍부 기 지혜의 힘, 오래된 미래 대비심의 위로 뭐요? 백열아홉 가지만 알면 이 세상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누구 일로 좀 맞춤식 서비스. 그 30년 공부해서.
불교 TV에서 제가 다 강의를 했죠. 동네 사람. 그 요구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그거는 동네 사람들 수준이고, 좀 대단한 분들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건 대학, 논어, 명자, 충룡, 주여, 꾸란, 탈무드, 성경, 불경, 천부경, 삼일신고, 성악식도, 성악집요, 성인들이 가르치면 또, 또 1년 동안 강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쉽고 간단하게 재미나게 알려주는 거는 왜? 그래야 함께 잘 살 거니까. 뭐 행복하게 말이야. 그것도 영원히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성화의 눈물 책을 여러분 살짝 맛보기로 우리 부가산에 간 분들은 다 보게 해줬어요. 좀 있으면 여러분들도 보게 된다. 거기 보면 30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못다 한 이야기를 저를 통해서 들려준 이야기가 성화의 눈물이라는 책에 3000년 전에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삼매에서 보니까 3000년 후에는 성담이라는 분이 나와서 그걸 다 이뤄 놓는다고 보고 하하 3000년만 기다리면 되네 하고 성화의 눈물의 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 앞으로 만나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인연인지 설명해 달라는지, 이렇습니다. 마음은 한 마음이고, 몸은 각각의 역할로 각각의 시대에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몸과 마음으로 설명하면 이해됩니다. 그래서 우리 덕분석굴 버전으로 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 보면 똑같이 하나이다. 하나님이라니까. 유일신이라니까. 왜 하나밖에 없었어. 그래서 영어로 보면 모두가 하나요. 똑같지만 각자 개체가 하는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이름이 달라서 역할이 다를 뿐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함께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그런 거를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전달할 수 있다. 왜? 석가가 성담이라서. 네. 그렇게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덕구입니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스승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시작해야 하는데 솔직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했네요. 박수 한번 치세요. 여러분들이 자 괜찮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마음을 알아서요. 우리의 마음은 두 면이 있어요. 중생의 마음이 있고 깨어있는 마음이 있고 깨어있는 마음은 뭐냐? 인과를 늘 염두에 두고 열매를 먼저 심는다는 거죠. 열매가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심어놔야 아무 문제가 없어지니까 그럼 깨어있어야 되잖아요. 깨어있지 않는 분은 여기 아프면 아이고 그래야 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중생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지구도를 제가 요만하게 만들어놔서 지구에 사는 사람들 요거는 알고 살아. 당신의 마음 두 가지면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노래로 가르치고 연불로 가르치고 책으로 내고 지금 책자 다 나눠줘. 전국 다 나눠주는 거 알아야 된다. 오늘 가장 귀한 가르침은 중생의 마음과 깨어있는 마음에 관한 것이다. 중생의 마음은 사실을 그대로 말하. 또 깨어있는 분은 이 지구가 인가로 돌아가는 동네이므로 이미 이루어진 상태인 즐거운 마음에서 뭐 해야 돼? 매사에 긍정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요 뒤에서 쫙쫙쫙 나와. 그게 뭐냐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부정으로 안 한다 이 말이야. 왜? 이 지구가 인과로 돌아가는 동네라서.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있다고 말을 안 해. 왜? 문제가 있다면 이게 시가 돼서 다시 재발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씨를 뿌려놓고 또 수확을 해야 되니 인과가 역력하다.
그래서 제발 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고 하시는 분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지구가 인간으로 돌아가는데 말이 씨가 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면 뭐가 돼?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태초에 뭐가 있어서? 말씀이. 말씀이 또 뭐한다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나니.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잖아. 창조주. 말씀 한 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 말씀이 이걸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 말씀은 문제가 있다 해놔놓고 또 수리수리 마수리 한다고. 그런 수준 사람한테 당신의 목숨을 맡기고 뭐 맡기지 말라는 거지. 적어도 이건 알고 하는 사람한테 맡기라 이거지. 태초에 말씀이 있었나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나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 즉 창조가 그대로 된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정확히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고. 여기가 어디요? 덕분 스쿨 학교라고. 학교.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똑바로 해서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 뭐 이름만 올려놓고 공부를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올해부터는 우리 학장님이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이름표만 달아난 사람들은 경고 조치를 내린다 하잖아요. 학교는 학교다워야 된다. 기대하시라. 학교다운 학교를. 우리 학장님 대단한 분이시네. 자, 더 이상 질문 끝났네요. 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가 있다고. 그래, 요놈 자, 요래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안 하려면 자신이 빛인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이 빛이라고 알면 요렇게 하시라고. 집에서 절을 할 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빛이요. 빛이 나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빛이요. 빛이 나다. 한 번 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빛이요. 빛이 나다. 이렇게 연습해서 세포마다 다 빛으로 바뀌게 하시라. 이게 이분의 처방. 이렇게 처방한데도 내가 돈 안 받잖아. 그렇잖아요. 네. 돈 안 받고 처방하는 사람 비싼 줄 알아야 돼. 왜? 네. 면허증이 없다고 돈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응?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